이른 아침부터 학생들로 때 아닌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수강 신청을 먼저 하기 위해 나온 학생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날 새면서까지 기다릴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기다리던 수강 신청이 시작되자 또 한순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열기로 인기 과목은 벌써 정원이 초과됐습니다. 대학생들은 수업보다 젊음을 즐기기 바쁩니다. 음주 과무에 빠지고 연애도 하다 보면 성적 불량으로 학사 경고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리포트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리포트 베끼기 문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친구들 거 베껴 쓰는 그런 편이에요. 그냥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중간고사 때 책상에도 부정행위를 준비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는 한 학생의 항의에 따라 전공 과목의 재시험이 치러지기도 했고 적발될 경우 F학점 처리하는 등 엄벌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중앙도서관입니다. 시험을 위해 책과 씨름하는 학생들로 열람실은 뜨겁기만 합니다. 망쳐버린 중간고사를 위해선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뭐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죠. 기말 시험이 치러지는 한 대학의 강의실. 학점 복구를 위한 대학생들의 의지가 가득합니다.